찜질을 할 수 있다는 걸 들었거든요. 네. 여기서 찜질을 어떻게 해? 바로 여기가 찜질하는 곳이에요. 여기가요? 여기는 그냥 저런 기계 같은 거랑 뭐 이런 무슨 뭔지도 모르겠는 이 공장 기계가 이거밖에 없는데 무슨 찜질을 해요? 이게 바로 이걸 가지고 찜질을 하는 거예요. 이거요? 네. 이게 뭔데요? 아, 이게 바로 쌀기라예요. 여기가 찜질방이에요? 네, 여기 찜질방이죠. 오, 아니 근데 사장님 살짝 좀 이상한 냄새가 나요. 네, 이게 발효되면서 냄새가 조금 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닥 안 뜨거운데요? 이렇게 여긴 완전 차가운데? 손 좀 줘보세요. 네. 야, 한번 쭉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잠깐만. 오! 오! 아! 어때요? 오, 와, 와, 밑에는 완전 더운데요? 뭐지? 아, 쌀결을 3개월 정도 발효시키면은 이 열과 함께 이렇게 색깔이 좀 진해지죠. 미생물들이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열 자체예요. 저기 한번 보세요, 저분들. 아, 머리만. 근데 되게 보기가 되게 웃기네요. 네. 어머. 고생이 많으시죠? 지금 눈을 안 뜨시고 계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 이게 다른 사우나도 있는데 여기를 자주 이용하시나 봐요. 처음에 이 찜질이 있다는 얘기 듣고는요, 사실은 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와봤어요. 색다른 경험이라 그런데 와봤는데 다른 사우나에 가면 숨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공기가 너무 더우니까. 근데 여기는 몸은 뜨거운데 그냥 숨쉬는 건 너무 편안해서 그냥 괜찮더라고요. 무거운 따뜻한 이불로 덮이는 느낌이에요. 따뜻하니까 졸리다. 근데 확실히 좀 발부터 그 근육이 좀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온몸을 온돌매트로 감싸가지고 이렇게 푹 누른 느낌?